영가족 공동체는 함께함과 하나됨으로 회복하는 현장 예배의 조속한 복원을 간절히 소망해 왔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예배와 제한적이지만 현장 예배를 병행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사랑 글로벌 광장은 주일이면 영가족들이 항상 북적이는 열린 공간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사역을 위한 교제회장. 온 성도가 함께하는 만남의 광장이었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인적 없는 고요함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로 한적할 것 같았던 주일 아침 광장 곳곳은 기도와 예배의 성산이 되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 한 손에는 핸드폰, 다른 한 손에는 설교 노트를 들고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자로서 본분을 지키고 싶은 영가족들이 광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 사실 참고 왔는데 이렇게 계속 머뭇거린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교회를 갈 수 없다면 교회 근처에서라도 교회 땅이라도 밟으면서 같은 줌으로 참여하지만 이 광장에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그 마음,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광장에서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분당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돼서 다음 주에 또 회복된다는 또 반가운 소리를 속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의 조속한 회복을 소망하며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해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국교회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한국교회, 모든 한국교회 5만여 교회가 대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참 예배자로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뉴스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비전 새벽 예배 복음주의 가치 재건 시리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복음주의 일곱 가지 가치를 함께 재건하기 위한 시리즈 말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추호도 의심 없이 확신하고 믿으면 모든 우울증, 답답하고 꿈 없이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함께 묵상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주의 핵심 가치를 통해 영적 근간을 지키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는 21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됩니다. 총회 본부를 위시하여 전국 35개 거점교회에서 생중계로 열리며 우리 교회는 동서울노회의 거점교회로서 회의 진행을 협력하게 됩니다. 교단 역시 사회와 화합을 이루고 모범이 되기 위해 고심 끝에 사상 첫 온라인 개최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교단의 노력과 바람대로 속히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도 일상의 제자리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청년부가 매일 밤 나라와 민족의 치유를 위한 온라인 라이브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기 힘드시죠? 그렇지만 우리 더 반가울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기도에 함께 하시죠. 매일 밤 청년부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라이브를 통해 한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교역자의 실시간 인도에 따라 시대의 회복과 말씀을 통한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의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의 영성, 우리 시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은혜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